어이 근친. 와, 얘 대박이다. 야, 너 1등 해라 그냥. 야, 나 진짜 존나 도와주고 싶네. 자, 이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얼굴은 가리셔도 되고 안 가리셔도 돼요. 예, 얼굴 나오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몸매만 인증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1등은 1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만원 문상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사진 왔는데 한번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참여자, 노래하는 탈모 코트라고 인증해주셨고요. 라이터 두 개면은... 형도 라이터 두 개. 난 세 개지. 세 개. 난 세 개 정도 되지. 어, 얘는 뭐 저기 같다. 꼭 그 저기 메탈 슬러그에 나온 그 외계인 몸 같다. 이런 느낌 났네. 어, 진짜 말랐다. 이 친구 진짜 말랐다. JTBC 뉴스 시발 못 보겠네. 코트 방송이나 보자. 이 친구 좀 많이 말랐다. 어, 이게 이 친구가 이거? 75에 45kg예요. 175에 45kg? 네. 어... 팔이 어, 많이 말랐네 진짜. 많이 말랐네. 와, 이 뼈가 드러나기 진짜 쉽지 않은데. 자, 다음. 네. 우와, 얘 또 다른 애야? 다른 사람. 저 꼭지 개징그럽네. 아씨. 팬티가 헐렁해. 팬티가 헐렁해. 근데 너는 몸이 약간 되게 마른 아버지 같아. 어, 약간 아버지들 중에서 이렇게 좀 약주 많이 좋아하시고 입 짧으시고 많이 못 드시는 어르신 느낌 난다 몸이. 어. 오, 뭐야 얘. 잠깐만. 얘는 뭐야? 포스트잇이 없어서 여기 다 끼우고. 아니 뭐 여기 이거 뭐야 이게? 저 애들아 이거 불. 어. 뭐지? 진짜 몸이 왜 이렇게 더럽냐 진짜. 어. 이 멸치들에게 도드라지는 특징인가? 가슴에 뭐가 가슴팍에 다 뭐가 났네. 센스 보자. 야, 일단 얘 후보. 얘는 후보에 들어가야겠다. 어, 얘는 센스. 우산이 세상에 팔이 걸어져. 대박. 자, 이 친구 후보 1번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 후보 1번이에요. 얘는 운동한 몸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봐도. 왜냐면은 팔만 봐도 이게 팔에 근육이 있어. 이 새끼는 기만하는 거야. 지 몸매 자랑하려고 기만하는 거야. 이거는 팔에 근육 봐. 핏줄 선 거 봐. 이건 이게 이건 패스. 그 왕자가 은근 있잖아. 여기 봐봐. 숨길 수 없는 너의 왕자. 몸매 자랑하려고 그랬네 개새끼. 지금 현재 후보 1등은 이 친구거든요. 예. 또 다른 사진 왔어요. 아까 그 뭐야 75에 45kg 옷걸이 도전자를 보내왔습니다. 자, 다른 짤. 얘 후보 2번이에요. 그렇지, 이거야 얘들아. 뭔가 니네가 신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인기를 보여달란 말이야. 자, 후보 2번입니다. 2번 후보. 자, 더 있습니까? 이거 누가 찍어줬나? 아니다, 이걸로 찍었다. 뭐 눌러가지고 찍었네. 그거 셀카 봉정가. 어. 자, 다음 사진. 다리. 와, 다리 개얇다 진짜로. 자벌레네 자벌레. 자, 다음. 야, 이건 근육이 붙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. 이거는 근육 있잖아. 우와. 78에 46kg라는데요. 178에 46kg라고? 네, 46kg. 와. 자, 이분 후보 3번으로 할게요. 자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멸치들은 이게 배가 접혀요. 예.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맞지? 그 자국 같은데? 봐봐. 멸치들이 이게 있어. 이 주름이야. 앉아 있으면은 얘들은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있고 그런 애들이 많아 가지고 멸치들만 있는 이 자국이 있어요. 예. 저도 멸치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멸치들만 있는 자국이 있어요. 이 친구는 저기고 몸 좋은 애고 이 친구도 몸에 자국 있잖아. 이걸 이거야 이거. 예. 야, 이 친구도 목에다 걸어 쇄골에다 걸었네. 와.
야, 너 정도면은 너 집에 뭐 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 뭘 물 담지 말고 다른 걸 담아볼 수 있을까? 여기다가? 어. 야, 너 여기다 날계란 하나 넣어봐봐. 집이 계란 있니? 다른 사진 왔어요, 지금. 쇄골에다가 지금 300원 넣고 거기다가 코트 인증해갖고 열쇠고리로 딱 걸었네요, 쇄골에다가. 에이, 근데 이건 걸친 거지. 예. 그래요. 전부 이제 쇄골로 나네. 다들 사진 보고 한 번씩 해봤구만. 이건 뭐야? 감자튀김. 자, 쇄골에다 감자튀김을 넣어주셨어요. 예. 쇄골에다가 하는 거는 멸치가 아니더라도 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나 보네, 지금. 얘도 후보에 넣을게요. 쇄골에다 제대로 걸었어. 와, 얘는 진짜로 제대로 된 메탈 슬러그 외계인 보스예요. 맞죠? 인정? 얘도 넣자. 멸치들 쇄골 개인기 말고 다른 거 없어? 와, 얘 대박이다. 야, 너 1등 해라 그냥. 야, 얘 존나 도와주고 싶네. 아니, 창문은 왜 이래? 아, 창살 뭔데? 야, 얘 진짜 제대로 된 멸치다. 코트 인증샷은 뒤에 딱 보시면 나오죠? 예, 제 얼굴 나오잖아요, 그죠? 핏줄이 막 보이네. 실핏줄이랑 이게 다 드러나는 거 보여요? 대박이다 얘. 와, 그리고 여기 뼈가 튀어나오기 힘든데. 와, 얘보다 강한 애가 있을까? 이 다음 저 동일인 거지. 아, 이분 76.5에 43kg래요. 176.5에 43kg? 네. 아침에 사과 반 개를 먹는다는데. 아침에 사과 반 개 먹는다고? 네. 방금 걔야? 다른 놈이. 먹는 걸로 장난치네. 먹는 걸로 장난치네. 이 친구 넣을까요, 여러분들? 성의를 봐서 넣어줄게요. 예. 계란 두 개. 이 친구 인증했냐? 그 이분이 그분이잖아요. 누구? 아까 아침에 사과 반 개 먹고. 아, 걔? 예. 야, 얘는 진짜. 얘는 처음 보내지. 네. 와, 얘도 진짜 상당한 멸치다. 이게 진짜 멸치다. 몸에 굴곡이 없이. 여기 뼈도 드러나야 돼. 이 친구도 저장할게요. 얘는 꼭 김윤태몬 같다. 184에 49kg라는데. 얘가? 예. 근데 아닌 것 같거든요. 김윤태 같아. 배꼽? 진짜 배꼽 좀 특이하긴 하다. 이건 뭐야? 치실인가? 자, 지금 몸무게 40kg대 애들이 지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우와! 아까 그분이요. 이 와중에 어필 계속하고 있어요, 이 친구. 싸우고 싶나? 진짜 10만원 타고 싶나봐. 네. 얘 지금 보일러실까지 가가지고 또 자기 몸 또 인증했어. 계란 두 개 이어서. 지금 이 짤 이상의 뭔가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긴 해요. 예. 자, 그러면은 그냥 얘 주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솔직히 얘가 진짜 좀 설정샷도 많이 보냈어요, 지금. PC 전원 버튼이네요. 그러게요. 우승은 이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10만원 문상 받으시고. 그래요. 아무튼 간에 좀 살 좀 찌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멸치 컨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이제 다음 컨텐츠 바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간 방송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꼬꼬까까. 얘들아, 탈모 배틀 가자. 탈배. 어때요?
자, 탈모 컨테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솔직히 지금 내 방송 본 애들이 10대, 20대들이 많은데 탈모 있는 애들이 쓸라나? 우와. 완벽하게 벗겨진 분 없습니까? 다들 진행형이구만. 아버지 치트키를 쓰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. 진짜? 네. 어디 보자. 자, 이 사진 뛰어넘는 사진 있으면은 저기 아버지 치트키 쓰셨네. 아니 근데 잘한 거야. 사진 한 장에 그래도 예. 응? 10만 원인데. 10만 원인데. 저도 같은 탈모인이긴 하지만 근데 와 이분 대박이다. 아버님 개쩐다 진짜. 그냥 100% 다 미시는 게 낫지 않을까? 이 정도면은. 자 지금 전이상실 했습니다. 지금 다른 참여자분들도 탈모 이제 진행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아버님 배틀이 될 것 같아. 지금 아버지 배틀. 자 얘들아 그냥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아버지 할아버지 배틀 가자. 자 이거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를 잘 설득시키면 되는 거야. 알겠지? 가자고. 렛츠고. 약해. 주무시는 거 몰래 가서 찍은 것 같은데. 그쵸? 맞아. 약간 조명이 주무시는데 몰래 가서 도촬했네요. 아니 아버지 주무실 때 이렇게 가갖고 사진 도착한 건 좀 그렇지 않냐? 좀 제대로 보여줘야지 머리가. 지금 이거 인증샷이 반이잖아. 너 다시 찍어. 와. 다음 자리 있나요? 와, 이 아버님도 여기 아버님도 조금 민둥민둥 하시네. 26살이래요. 어? 26살이래요. 적혀 있잖아요 여기. 에이 거짓말. 코트 F12. 야 거짓말 치지 마. 야 네가 어떻게 26살이야? 거짓말 치지 마. 에이 거짓말. 어떻게 이게 26이지? 말도 안 돼. 어? 아 왜요? 손이 지금 26살 손이잖아 지금 손이. 아 그러네. 와 강력한 우승후보다. 아니야 자기 손 맞아. 얘는 진짜로 그 좀. 숙연해진다 내가. 괜히 숙연해지고 그러네. 아 26세 이 정도면은 아이고. 제이슨 스타뎀이라고 하기엔 여기가 너무 맨들맨들하지 않아? 아 지금 머리 울긋불긋한 거 보니까 너도 약간 지루성 두피염으로 고생하고 있구나. 아 왠지 남일 같지가 않다. 자 이 친구 후보에 올릴게요. 자 지금 현재 후보 두 명이에요. 아까 이 아버님이랑 하셔가지고 여성분인 것 같은데 여성분 맞으시네요. 많이 까지시긴 했다. 여자도 여성형 탈모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많이 까지시긴 했네요. 와! 아까 26살 누구 인증했어요. 공개하지 말래요. 저희만 보고. 아! 우승이죠? 얼굴 사진 공개 노노 해주세요. 아, 맞네. 얼굴이 26이다. 아, 나 진짜. 얘 26 맞아요. 얼굴 잘생겼어, 근데. 잘생기면 뭐해? 머리가 탈모. 아, 미안해. 다음. 또 아버님 사진 이렇게 도착하신 분 계시는데. 예. 자, 요것도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 여러분들 탈모인들에게 그 희망을 하나 그 안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지금 같은 탈모인으로서 능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. 예, 저도 많이 그. 뚜껑이 벗겨진 상태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저도 보시면은 저도 심각하죠. 자, 그 26살 그 친구 얼굴 가리고 사진 인증해줬어요. 아 그래요. 브루스 윌리스네. 삼탈이 많이 진행이 돼버린 거지 지금. 다음 23살이래요 아 이거 많이 갔네. 이 친구도 삼탈이네. 베지터 머리 삼자형 탈모 삼탈. 후보는 딱 3명으로 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지? 야 더 있어? 아니 아직 없지?
왜냐면 이 친구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세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. 자, 이 아버님도 진짜 많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기시는 머리를 이렇게 기시는 게 좀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되게 맨들맨들 하셔가지고 이 아버님도 되게 박치기 공룡. 자, 최종 1등은 저 친구로 갈게요. 26살짜리 이 친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힘내라 친구야. 형이 10만원 문상 보낼 테니까 맛있는 거라도 사먹던지 아니면 프로필시 한 달치라도 처방 받아라. 저보다 한 살 많아요. 라이프보다 한 살 더 많아. 힘내. 힘내십시오. 아, 나 이거 보니까 괜히 또 저기 하네. 나 프로필시 하나만 줄래, 형? 미녹시딜도 한번 발라줄까요? 자, 여기 미녹시딜 담아놓은 통입니다. 예, 프로필시 하고요.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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